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오 34.2도, 전주 32.3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에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김제, 정읍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완주 35도, 전주 34도 등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 때 초등학생들이 무더위에 오랫동안 방치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 18일 오후 4시 전북도청 앞에서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기원 행사 준비 때 초등학생 300여 명이 약 90분 동안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며 이는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도 어린 학생들이 영하 2도의 날씨 속에서 추위에 떨었다며 대규모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군산시의회 서모 의원의 의장 선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서모 의원의 의장 선발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옥두면 주민은 군산시의회 서모 의원이 자신의 측근을 선발하도록 옥두면에 압력을 넣어 조례에 따라 지난 15일에 치러질 의장 선발 면접이 취소됐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전북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42억 3천만 달러에 비해 22%나 줄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액은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1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초연금 평균 수급률이 75%를 넘어 25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4천 원으로 인상됐고, 매달 25만 4,800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수급률 75.5%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상대적으로 전북의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가 공동주택 주택 건설 업체에 지역 자재 구매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12개 업체 현장 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업체가 생산한 자재를 80% 이상 구매하고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지역 자재 구매 등을 외면한 업체는 각종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채비지를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28일부터 닷새간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은 단독주택용지 34필지와 준주거용지 13필지, 상업용지 2필지 등 49필지입니다. 낙찰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결정하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지난 3월 1차 매각 때 평균 낙찰가율은 예상가의 162%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현역 의원이 없는 3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을 경선 없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전주울과 익산갑, 완주 집무장 등 3개 선거구에서 지역위원장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경선을 치를 경우 내부 갈등만 커질 거라며 다음 주에 중앙당이 경선을 생략한 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8군데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지만 전주, 을과 김제, 부안 등 2개 선거구의 경우 오는 26일에 경선을 치러 발표합니다. 전북 서해안의 보름달 물의 파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파리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부안군이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19일부터 어선 18척을 동원해 새만금 방조제 안쪽과 변산반도 주변 바다에서 보름달 물의 파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달 물회파리는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해수욕객에게 쏘인 피해를 줄수 있으며 조업된 어획물과 함께 잡혀 신선도와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김승환 도교육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원 51살 김모 씨등 1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전북도의회 3층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승환 도교육감 등을 폭행하고 도청 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입니다. 부안경찰서는 가벼운 질환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전직 보험설계사 57살 박모 씨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후배나 가족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많게는 15개 보험에 가입한 뒤 5년 넘게 입원 일수를 채우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가평군 한 도로에서 공개 수배된 45살 강경환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사는 강 씨는 지난 19일 충남 보령 한 나들목에서 전자발찌를 끊어서 버린 뒤 서울과 경기도 일산, 가평 등으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네, 잠시 뒤 방송될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익산 폐석산 복구 업체 실질 소유주인 현직 시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현직 시 의원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해서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이른바 나이롱 환자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려 1,900일이 넘게 입원 일수를 채워 4억 원을 챙긴 주부도 있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소송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아직 익산 춘포와 김제 백산으로 구성된 연합 비대위의 소송이 남아 있어서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 항공대 이전이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서해안의 보름달 물회파리가 크게 늘어 2년 만에 해파리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어민과 피서객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없애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 관광 시설을 건립하고 있지만 특색이 없고 운영 계획도 부실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